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최근에 실었던 11월 학평에 총평을 전달을 해드리러 선생님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11월 학평에 보니까 의미 있는 문항들이 6개가 있더라고요. 이 의미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50%, 정답률 50% 미만의 문제들이 딱 이렇게 6개가 나왔어. 다 틀리면 1등급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등급이 떨어진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3점짜리들도 많고 이래서 2등급, 1등급이었는데 막 3등급까지 떨어지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의미 있게 이네 문제가 다 빈칸이야. 빈칸이 쪼로로록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전을 했더라고요. 지금 난이도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답률이 37, 38, 34, 42 요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답률들이 나왔죠. 37, 38이면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촬영을 했는데 해설 강의를 찍다가 보니까 아,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독해 실력이구나가 딱 느껴졌어. 독해 자체가 어렵거나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뭐가 어렵냐면, 같은 말이 문제에서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 이게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구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고1 꼬맹이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해석으로 어떻게 그냥 하면 되니까, 감으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 영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력으로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은 그러면 티가 많이 나. 빈칸은 있잖아, 조금만 어려워져도 저렇게 정답률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독해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해석이랑 독해는 달라요, 여러분들. 해석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영어로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느냐야. 그치?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 국어 문제 꼭 100점 맞니? 그거 아니지. 그치?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이 말이 맥락상 같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게 없어요. 만약에 본인한테 그러면 해설 강의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거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렸고 그 정도만 봐도 내 문제에 대한 해설만 봐도 아, 빈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라는 감이 확올 거야. 되게 길게 찍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감이 올것 같고요. 자, 37번, 39번 있는데 전통적으로 잘 봐봐. 요쪽 빈칸은 원래 어려운 부분. 그리고서 이제 난이도 조정 어디서 하니? 순서랑 삽입에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딱 당연하게 순서랑 삽입에서 하나씩 틀리셨더라고요. 순서 삽입에서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올해 2학년 언니 오빠들 고2, 글씨가 왜 이러죠? 네, 고2. 에서 6월, 9월 때 39번 굉장히 어려웠어. 10% 정도 때 점답률 나왔었거든. 그래서 39번 같은 거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에서 39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43%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내년에 혹시나 단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운 소재 나오면 어쩔 거야. 그치? 그래서 겨울방학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게이 11월 모의고사예요.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요런 거 이외에 또뭘 틀렸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겨울방학 플랜이 나와야 돼요. 그치? 겨울방학 플랜이 나와야 되고요. 이때 겨울방학의 플랜이라 함은 당연히 단어나 문법은 베이스로 하면서에 대한 내용인 거야. 그치? 단어 문법은 고2 겨울방학까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요거는 계속하고 플러스로 내가 뭘더 해야 될까인 거지. 이거를 치워가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고 1, 2까지는 영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요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한 가지만 더. 빈칸 앞에 29번 어법 있잖아. 어법 이번에 55% 나왔더라고, 정답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나올 만한 게 나왔어. 답이 뭐였냐면 what이었어. what. 선생님이 예전에 캐스트도 한번 찍었었는데 이 what 판단하는 방법.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2번에 where이 있었어. what은 4번에. 둘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보다가 감 오는 거 찍고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상하기에. 그러니까 50%라고 하면은 딱 봐도 1, 3, 5번 아닐 것 같고 2번, 4번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둘 중 하나 찍으면 반반 나오니까 50% 정도대로 떨어지지. 그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하겠지. 그래서 자꾸 얘네가 밀려. 맨날 무슨 투부정사 붙잡고 앉아있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확실하잖아. 그치? 그럼 뭐 공부해야 돼? 관계사 공부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고1이었지만 더 이상은 이제 신입생도 아니고 내년에는 정말 베테랑처럼 공부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겨울방학에 플랜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됐던 시험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으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6문제나 있어서 등급이 떨어졌을 수는 있다. 이게 절대평가의 맹점이야. 그치? 다 같이 어려웠어. 근데 내 등급은 떨어진다니까? 다 같이 어려웠으면 그런데도 잘 본 애들이 있고 그런데도 못 본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등급이 갈리기 마련인데 얘는 뭐야? 상위권 애들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절대평가는 90점이 안 되면 그냥 다 1등급이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남들 다 틀리는 문제 너도 틀리면 안 돼요. 그지? 상대평가는 그게 돼. 남들 다 틀렸는데 나도 틀려도 된단 말이야. 왜? 그거는 다 같이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건데 얘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2학년 되기 전에 영어 확실히 잡고 간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 겨울방학 때 또 다시 좋은 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